자, 다음은 앤디. 전진이의 최근 근황은 해결사라고 해놨거든. 데뷔곡 아니야? 98년도? 해결사면 레인도 상민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. 해결할 일 하나만 있어.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. 신화의 이제 에릭 김동완 이렇게 쓰는 아, 그래, 사건을 그래. 내가 사실 SNS를 안 해.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. 엔디야 이런 상황인데 뭐니? 하고 나도 몰랐었어.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제 내가 이제 주고받고 하니까 오해가 좀 이렇게 쌓인 것 같아 둘이. 그럼 이제 둘이 좀 이렇게 뭐 얘기를 해서 해라 해갖고 전화번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보자.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만나게 된 거지. 아, 그래서 두 명을 만나게 한 거야 앤디가. 응. 혹시나 또 예전처럼 어릴 때처럼 어릴 때처럼 혹시나 욱해서 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게 나갈까봐 많이 이제. 난 많이 들었지 신화 형. 그럴까봐 이제. 그래서 이제 멤버 이제 한 명을 더 불러서 이제 넷이서 봤어. 넷이서 봤는데. 아니 그러니까 둘이 왜 싸웠는데? 아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얘기를 들어봤더니. 되게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이 있었던 거야. 그러니까 뭐 SNS에서 자기가 이런 거를 올렸는데 자기가 안 올렸다, 뭐 올렸다, 뭐 이런 얘기로 정말 아무것도 그러니까 막 되게 사소한 게 그래, 사소한 게 원래 그래, 원래. 근데 그거는. 이게 막 한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거야. 다른 멤버들하고 나랑은 바로 뭐가 있으면 얘기하고 끝인데 그 둘이 이렇게 대화가 없었던 거야.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아니, 그냥 흘러가는 거야. 얼마 버린다고. 나이가 들면 점점 잘 삐져. 우리 단카방도 있거든. 거기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SNS에 올려서 이제 일이 좀 그치, 남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게 본 거지. 이게 돼버리니까. 그러니까 SNS 중독이 무서운 거야. 맞아. 안 좋은 일이 진짜 안 좋은 일이 내가 왜 SNS 안 하겠어. 아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직접 문자를 하던가 통화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막 의미심장하게 아, 중독 SNS 중독 그러니까 중독 진짜 중독 이제 오해 다 풀고 오히려 전화 통화도 더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한 대씩 맞자 나한테 왜 이렇게 동생을 힘들게 했냐 왜 이렇게 힘들게 했냐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은 통화하면 끝났어 근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그동안 약간 골맞던 게 다 거야.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분이 좋고. 저 던질게.